안녕하세요, 민가족입니다. 오늘은 블레이드를 활용해 트래블 훅을 튜닝하려고 합니다. 블레이드를 달면 어필력이 증가될 것이라 생각해서 소품들을 주문했습니다. 액션이 중요한 낚시에서는 튜닝을 고려해 봐야 되지만, 375호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올해 375호를 해보면서 알게 되겠죠?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베어링 돌에 스플린 링 2개, 트래블 훅과 수축 튜브, 그리고 블레이드입니다. 여기서 스플릿 링 하나는 트래블 훅의 고리를 통과할 정도의 크기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블레이드 구멍에 맞는 스플릿 링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플린링 하나를 벌려 베어링 도레를 끼워줍니다. 베어링 도레는 고정된 쪽과 회전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고정된 쪽에 굵은 스플린링을 끼웠습니다. 블레이드가 연결될 스플린링을 벌려 블레이드와 베어링 도레를 연결해 줍니다. 스플린링보다 공구가 커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공구만 있다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트래블 훅 고리로 만든 것을 통과시키고 수축 튜브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를 잡았으면 열을 가해 수축 튜브를 수축시켜줍니다. 수축되면서 스플린링을 잡아주어 고정이 됩니다.
이것을 메탈 지그에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50개 분량을 주문했으니 50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베어링 도레를 구매하실 때 제가 구매한 것과 같이 고리가 양쪽에 있는 것이 있고 고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리가 아니라 애초에 스플래링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